국내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동방FTL 등 세 곳이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복제약을 생산해서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복제약의 원료와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동방FTL은 원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